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남도 맞기행 미션 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의 후한 인심처럼 여행 경비도 넉넉히 쏘는 투어입니다. 미션 투어에 지원을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미션 투어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즐거운 감성을 선물한 여행이었습니다. 남도 마투어를 다녀온 필수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 갓바위를 여행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광주 송정시장에 가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남도 마투어는 목포, 광주, 나주, 담양을 여행하는 투어였습니다. 비대면 여행지인 담양 중록원에서도 많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갓바위가 보이시지요? 천연기념물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조각품과도 같은 갓바위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보다 더 훌륭하고 창의적인 바위를 보고 계십니다. 나주읍성의 동문을 보고 계십니다. 훼손된 것을 다시 복원하여 좋은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고을시장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늘의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송정 오일시장을 보고 계십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받는 젊은 주인의 깔끔한 솜씨가 돋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중록원을 보고 계십니다. 국가 산림 문화 자산입니다. 중록원의 대나무들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남도 마투어를 갔습니다. 목포에 낙지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상낙지가 들어간 비빔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나주 고시장에서 쇠고기 내장탕을 먹었습니다. 장이 설 때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광주에서 한우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돈가스를 먹었지요. 담양에서 대통밥 정식을 먹었습니다. 떡갈비가 보이시지요? 대통밥도 보입니다. 아주 풍성한 상차림입니다. 뻘락시 땅에서 낙지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낙지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힘이 솟게 하는 음식입니다. 산낙지와 버무린 음식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을시장에서 쇠고기 내장탕을 처음 먹었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대톱밥 정식을 보고 계십니다. 떡갈비와 너무도 맛있는 남도의 한창 차림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대통밥을 먹으면서 너무 좋아서 콧노래를 흘려버렸습니다. 광주에서 한우 갈비탕과 아들의 돈가스 정식을 보고 계십니다. 아들이 돈가스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 했습니다. 이 식당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다 해놓은 것이 인상적인 식당이었습니다. 선택 미션으로 여행자 플랫폼을 찍으러 담양의 우표박물관으로 갔습니다.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여행이었습니다. 조금은 여행지에 도움이 되는 여행을 했습니다. 우표박물관에 대해서 대표님에게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우표박물관은 한국의 유일한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보았습니다. 롱 리브 더 킹이라는 김내원님의 주연으로 영화 주인공이 되어 보았습니다. 여행자 플랫폼을 보고 계십니다. 텀블러를 가지며 여행을 떠났습니다.
점만 찍고 오는 여행이 아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도를 잘 여행하셨지요? 아름다운 남도 여행입니다.